안녕하세요. 겜조TV 리입니다. 가디언 테일즈가 6월 4일부터 9일까지 진행된 시즌3 설문조사 및 고객센터와 공식 카페 등 커뮤니티를 통해 진행된 Q&A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대격변이라 불릴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만큼 많은 원성과 의견이 많았던 시기인 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롤백은 불가능하나 꼼꼼하게 개선해 나가겠다란 답변이 줄을 잃었고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일정이 언급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상에서 모든 뉘앙스를 담을 수 없기에 간략하게 추렸으므로 가능하다면 시간 내어 공식 카페의 전문을 탐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월 업데이트에서 프리셋 개선 예정, 버튼, 텍스트, 아이콘 시인성과 터치 편의성 등 지속적 개선 예정, 별개 제공은 어려움, 새로운 변화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 7월 중 개선 예정, 파티 세팅창 UX 개선을 우선순위로 진행 중, 많은 단계를 거치며 겪게 되는 불편함은 빠른 시일 내 개선된 UI로 선보일 것, 7월 중 한 화면에서 스크롤 없이 6회 분량의 참여 기록을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 예정,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준비 중, 기존 이모티콘에 대사가 다시 출력될 수 있도록 업데이트 예정,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자주 사용하거나 플레이 중요도가 높은 콘텐츠 아이콘들은 비교적 큰 사이즈가 노출되도록 준비한 것으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 지속적으로 고민해볼 것, 통일성 있게 개선 예정, 이상의 내용은 7월 업데이트 예정, 프리셋의 여러 기능에서 세부 기획 사항을 논의 중에 있고 구체화되는 대로 공지 예정, 7월 중 개선 예정, 2024년 4분기 내 개선 예정, 선택적 배치는 어려움, 단 플레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콘텐츠 알림 강화는 7월 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농장, 목장 시스템 변화는 예정되어 있지 않아 개선 대상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주 변경을 통해 발생하는 피로도 줄이는 방법 검토 중, 이 밖에도 2024년 3분기 내 길드레이드 개편을 통해 HP 시스템의 불편함 개선, 보스 패턴 수정 등 진행할 것, 2024년 3분기에서 4분기 내 개선 예정, 업데이트로 일시적으로 SP 부족함을 겪을 수는 있으나 전체 SP 공급량은 증가하였기에 SP에 대한 부담은 점차 해소될 것,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세계탐험과 카마존 랜드는 콘텐츠를 재정비하고 이벤트 형태로 다시 선보일 예정, 협동전 방어전은 시즌3와 함께 종료된 콘텐츠로 협동 원정대가 계승함, 2024년 3분기 내 디펜스 요소 도전 형태의 변경 등 대대적인 개선 예정, 7월 내 개선 예정, 일반 스테이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 예정, 광속성은 코르네, 전려, 가브리엘 외 신규 출시 영웅으로 보완 예정, 이 외의 속성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적합한 방향 모색하여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7월 내 개선 예정, 예정에 없음,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7월 내 개선 예정, 보스러시는 2024년 4분기 내 개선 예정, 투기장은 큰 개편은 예정이 없으나 속성 밸런스와 반복 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 예정, 변수를 모두 제공하는 것은 어렵고 최초 타겟팅 정보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민 중이지만 R&D가 필요한 상황으로 구체적 일정을 약속하기에는 이른 상황임,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2024년 3분기에서 4분기 내 개선 예정. 입장 제한은 고려하지 않으나 점수 인플레이션 방지를 위해 점수 규칙 미세 조정 예정. 전체 콘텐츠 안정화 작업 후 스티커나 명예 보상 등 준비해 보겠음. 몬스터 수를 늘리는 것은 어려우나 피로도 조절은 7월 내 개선 예정. 7월 내 개선 예정. 꾸준히 개선 예정. 2024년 3분기에서 4분기 내 전체적인 룰 개선 예정. 6월 27일 개선 예정. 기준선 설정은 어려우나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쉽게끔 개선해 나갈 것. 2024년 4분기 내 다양한 방식으로 영웅들과 교류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듣거나 다른 영웅과의 관계를 발견할 수 있는 포괄적인 컨텐츠 준비 중. 다음 월드 업데이트 전 플레이 감각 향상시켜줄 예정. 메인 스토리에서는 적극적으로 기타 콘텐츠에서는 중위권 정도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 2024년 3분기 내 업데이트 예정. 승급은 1년에 2종 정도 진행 예정. 올해 안에 또 다른 레어 영웅 승급 목표. 월드 20 업데이트 시점에 축복과 장비 각인 적용 예정. 축복에서와 장비 각인 시스템은 일정 기간을 두고 완성해 나가는 일종의 엔드 콘텐츠로 기획함. 최상위 성장제와 수급량은 필요시 이벤트 등에서 조절해 나가도록 할 것. 선택 소환 위시리스트는 신규 영웅의 선택 소환 추가 규칙에 따라 적용되어서 제외됐었음. 위시리스트 포함 불포함에 대한 내용 파악이 쉽도록 2024년 3분기 내에 UX 개선 진행 예정. 의도된 사항임. 8월 내 개선 예정. 2024년 3분기 내 개선 예정. 2024년 3분기 내 스펙업을 체감할 수 있는 도전 콘텐츠를 선보일 것. 테티스 영웅전은 콘텐츠 적으로도 보상 면으로도 개편 준비 중. 마일리지 가치 보존을 위한 상품 추가 고려 중.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만족스러운 패키지를 선보일 수 있도록 할 것. 고려 중에 있음. 전반적인 디자인 개선 예정. 2024년 4분기 내 새로운 이벤트 진행 예정. 차후 스펙업 요소가 추가될 경우 구체적인 내용을 빠른 시점에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할 것. 방법과 일정에 대해서 논의 진행할 것. 차후 사전 안내에 적절한 시점을 고려하고 더욱 구체적인 내용을 준비해 제공할 것.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며 미흡했던 점을 꼼꼼히 체크하여 더욱 개선된 모습 보여줄 것. 기사님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특별한 요소들은 가능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 지금까지 겜조TV 일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